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오늘은 템 좀 만들다가 템파밍도 좀 하고 주말도 잡고 좀 이럴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이제 뭐 더 이상 올릴 템이 없는 느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투민이나 귀고리 민첩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가디언의 덱스 수치를 오버해버려요.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10% 지작을 본인 이상급의 역사급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물론 되게 좋은 아대지만 자 이제 가온이 좀 너무 좋다 보니까 먼 훗날 대비해서 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노리냐면 공 13노목도 한 번씩 간간히 도전하고 본인 이상급의 10퍼 5작 이상급을 노려볼 예정입니다.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. 자 교환 주세요. 아유 고맙습니다. 480만원 아궁 하나요. 아궁 하나요. 240만원 손님. 잠깐만 충전 좀 할게요. AP 초기화 또 해야 돼. 와씨. 와 딱블린 옷 입으니까 니으리응 개싹대두네 등딱지가 머갈통에 달려있는 줄 키키우. 제가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지 어깨 넓습니다. 팡이 예전부터 봤는데 머리 크다는 소리는 처음 보네. 애초에 든 게 없어서 클 수도 없는데. 씹어지 마세요. 오늘 공 13노목 정도는 만들어보자. 공 35 본인 뜨면은 미리 사고 싶은데 미리 2,100 드릴까요? 저 일단 매수가 필요하니까 아들 일단은 뭐 물량 하나 만들어 드릴게. 그 10% 발라볼게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30.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. 나쁘지 않아요. 자, 재고 한 개 들어왔습니다. 야, 장소를 좀 산뜻한 곳으로 바꿔볼까? 야, 뜨뜨졸에서 산다. 아궁 하나요. 240만원이요. 장궁 하나 450만원이요. 아궁 하나 280만원이요. 전민 100만원이야 지금? 전민캐는 뉴비가 없어서 그래. 내 가운 값어치가 더 올라가네. 여러분 아대요 그냥 바로바로 매수 수급을 위해서 10% 이자까지 연속 성공할 때까지 그냥 누를게요. 자 첫 번째 거 갑니다. 바로 아궁 10% 때리겠습니다 여러분. 아궁 10% 때릴게요. 아 10% 연속 2연속 까비. 자 나머지 60%로 마무리합니다. 하나 둘 셋 넷. 좋아. 야 씨 오늘도 돈 벌었다. 씨 좋아 좋아 오늘 느낌 좋아. 오늘은 잘 되는구만. 그리고 채널이 자꾸 꽉 차가지고 거래 완료되시면 채널 좀 이동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관종 친구들 우리 팡돌이 팡순이들이 같이 격사 공격하겠습니다. 얘들아 연장 준비됐냐? 공삼업사 노목 하나. 오늘의 첫 번째 공삼업사. 공삼업사 바로 질러볼게요. 이제 이런 거 긴장 안 탑니다. 10% 하나 더 발려야 13을 도전하는 거라 그냥 바로 쿨하게 발라요. 자 공삼업삼 노목 900파입니다 공삼업삼 노목의 장공 60퍼 3장으로 추가금 150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. 여기다 3개 달라는 거지. 하나 둘. 오 씨바. 야 축하한다 공구 씨바. 그 거래 취소하고 돌려드려도 될까요? 황희 형 여친이 공 15노목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거야. 미래에 결혼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. 메이플스토리 반지로 청혼하겠습니다. 오케이 하나 발렸다. 오 자, 바로 10퍼 한 장 더 때립니다. 선드 10퍼 두 번째 도전합니다. 아 까비. 어유 공삼업사 1750만이야 손님. 10퍼 발리는 순간 긴장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. 바로 갑니다. 3, 2, 1. 아 씨발 10퍼 5장을 어떻게 두 작도 안 되는데. 아궁 하나 240이요. 다음 손님. 자 일단 여러분 10퍼 5개 모였습니다. 요 5개 중에 한 장이라도 발리면 10%로 전부 때리겠습니다. 어차피 10퍼 2장 나올 때까지 계속 존버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긴장도 안 타는데 그냥 바랄게요. 셋. 아 잘하면 제발 형님. 넵. 아 씨. 요거는 60%로 마무리 치고 파는 게 맞아요. 예. 채널 848이요. 채널 바꿨다고 848로 848 맞아. 아니네 854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. 야 삼성슬레이. 아 키오님 상승해 고맙습니다. 제로투 반가 몇 개? 제로투요?
그런 거 단가에 좀 정해놓은 게 아니어서. 팀원님 별풍선. 어! 팀원님 바로 하겠습니다! 비싼 남자네. 자, 일단 여러분 삼상슬레인 한번 10% 발라보겠습니다. 이런 거 긴장 안 탑니다. 그냥 바로 시원하게 바를게요. 일상슬레인 팝니다! 시발. 어? 이상인가? 이러다 보면 감사합니다. 언젠가 하나 발리겠지? Nope. 아, 아까 졸라 벌다가 씨. 이 돈이 막 사라지네요. 네, 이러다가 다크가디언 나왔어. 아니 공삼업삽 하시는 분 없나? 13도전 한 번만 하고 해보고 싶은데. 공삼업삽? 공삼업삽 나이스. 아 1800. 야 13뜨면 뽀치 거하게 준다. 하나는 뽀치 없다. 만약에 13 노목 뜨면 한 3천 4천 뽀치 줄라 했는데. 잘 봐라 이. 야 하나만 더 팔아줘. 08의 옆에 니 노목 누군데? 와 이거 이런 게 도전할 수 있거든요. 10분 뒤 애들아 08 노목 얼마냐? 닥쳐 그런 말 하지 마 이씨. 바로 013 노목 도전 가겠습니다. 지금 시간대가 새벽 4시쯤인데 이 시간대가 여러분들 정말 지작 탄생 시간이에요. 항상 이 시간대에 대박 났습니다. 자 60% 한정 바릅니다. 아 일단 이걸 뚫어야 13도전이 되는거라. 지금! 매통 못 구했다. 공삼업사 고맙습니다. 한 번 더 기회를 가져가나요? 내가 바로 10% 발라보겠습니다. 되겠냐 씨. 어 공삼업사 어 재밌는거 파시네. 아 진짜 존나 안돼 띠발. 황희야 오늘 방송 알찼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봄. 알차기는 10월에 뜬 것도 없는데 씨. 형님 012에 어펫 1 노목이 있다면 마지막 짝 뭘로 하실 건가요? 장군 100%요. 이한테 이상이요 삽니다. 삽니다에 1000만원이에요? 오케이 1000만원 살게요. 일단 이상 기간티 가공 10% 발라보겠습니다. 안 됐고요 한 번 더? 안 됐고요 수고하세요. 망했어요. 1000만원 주고 사면 뭐하냐? 1000만원 사라진다 얘들아. 공삼 업삽 하시는 분 안 계세요? 나 13노목 진짜 마지막 트라이하고 가고 싶은데. 오케이! 장공 10% 일단 바릅니다. 과연? 가라! 야! 씨발 왔다! 012도전 안 하시나요? 13노목 아니면 관심 없어요. 차라리 손해보고 10노목에 팔게요. 자 일단은 06의 업삼노목에다가 장공 하나 쿨하게 바릅니다. 개노잼이네. 자 그럼 비록 오늘은 긴장도 못하고 한계도 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레전드 찍겠습니다. 녹화를 종료합니다.